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앞에 산세하며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팔령초등학교는 지리산과 삼봉산의 정기를 받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미인들이 계시고 또 미남들만 계신 것 같아갖고 제가 오늘 무대에서 이렇게 흔들고 설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은 멋쟁이 가수가 옵니다. 대한민국을 진작 떠들썩하게 지금 뒤집어 놓는 가수가 오고요. 그리고 또 요즘 한창 많이 유행하려는 아랑고고장구 마산 지부팀들이 와서 지금 저쪽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랑고고장구팀들이 또 와서 이 무대를 멋지게 장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각 기수별 노래 자랑하실 분들 명단을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보니까 노래하시는 기수도 있고 안 하시는 기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무대 굉장히 튼튼합니다. 마구잡이 뛰고 흔들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으니까 아주 신나게 솜씨 발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기수가 누구죠? 27기 저도 조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요. 어머나 나물이 예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기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오늘 드신 만큼 신나게 또 한번 노려봐 주시길 바라고 네 27기 회원님들 보니까 음식 솜씨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성격들도 좋은 것 같고 아까 어떤 분이 보니까 그 쟁반 들고 가서 어떻게 흔들였는지 가서 뭐 지폐를 막 뺏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끼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우리 팔령 초등학교, 네, 우리 주간기수 대단합니다. 우리 주간기수 27기 주간기수 회원님들 무대를 한번 모셔볼까요? 우리 주간기수 회원님들 27기 주간기수 회원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무대 위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분들이지만은 오셔서 얼굴 한번 보시고 아 이분이 선배구나 후배구나 이거 한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올라오실 때 엉덩이 살살 흔들면서 올라오시면 되시겠어요. 그렇지? 자 올라오세요. 모두 다 올라오세요. 27기입니다. 올라올 때 박수도 좀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 예. 벌써 난리 났네. 오늘 뒤집어지겠네. 엎어질 것 같아. 언니 너무 꼰다. 자, 27개 모두 올라오세요. 제가 아직 춤추란 얘기 안 했어요. 춤추란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음악만 나오면은 그저 흔들어 제끼시는데 자도 또 나오는데 수도 좋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오늘 주간 기수 27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만나게 음식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좀 잘해라. 마지막 마무리까지 멋지게 잘해주실 우리 주간기수 1등 차려! 박수 칠 준비 됐습니까? 자 1등 차려! 경례! 자 여기서 우리 주간기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잠시 한번 들어보고서 여기서 무대에서 한번 놀아볼게요. 그냥 다른 팀들로 놀 필요 없어. 우리끼리 놀고 갈게요. 자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이따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인사 말씀 이따 하시고 흔들라고 아니 한 바퀴가 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무대 여기 깨끗한 이쁜 무대 여기를 한번 지신발길을 한번 해야 돼. 예 그래 전체 직구석이 잘 돌아가. 맞아 안 맞아?
오늘 좀 통하네. 네, 자. 저, 저보도. 그렇다고 제가 쟤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쟁반 갖다 놓고 천천히 빨리 올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쟁반 갖다 놓고 아직 시간 많습니다. 해 떨어지려면 아직 멀었어. 자, 올라오세요. 한 바퀴 돌아도 괜찮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음악은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 조금, 좀 넓게 한번 서보세요. 딱딱 붙어가지고 그냥 뭐 옆에 옆사로 엉덩이 다 깨보시려고 그냥. 네, 이분들이 지금 저는 좀 비킬게요. 이분들이 엉덩이가 벌써부터 근질근질 해가지고 지난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셨나 몰라. 못 잤죠? 이분은 왜 못 잤냐면 지난밤에 엉덩이를 많이 돌렸대. 그래서 못 잤대요. 자, 우리 27기 노는 솜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자! 내 꽃이 지어 우리 보호하러 무대 한 대.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한번 뒤집어 놔봤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자, 그럼 힘찬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